인류 문명의 발달은 자기 표현 욕구에서 시작되었다. 나무나 돌에 그림이나 부호를 새기기 시작했고 차츰 그것은 문자로 발전되기에 이른 것이다. 문자는 기록을 위해 태어났고 기록물은 각성류, 금문류, 각판류로 발전을 거듭해 현대 첨단 인쇄문화 시대를 전개시켰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각자 문화의 역사는 중국 지반현에 있는 고구려 광개토 대왕비가 있고 중원 고구려비, 신라 진흥왕 순수비 등 많은 석각유물들이 남아있다. 이 외에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익산 왕궁리 5층 석탑에서 나온 금판 경첩 금문이 있고 인장류를 포함한 각자 문화의 찬란한 유물들이 오늘에 전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목판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경주 불국사 석가탑의 금동사리함에서 나온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다. 서기 742년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신라시대의 목판 인쇄술을 계승한 고려는 해인사에 비장된 8만 대장경판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이 장경판들은 승려각수들의 일자일념, 일각일배의 지극정성으로 새김질됐다. 1232년에 제작된 이들 장경판들은 종교적 신앙의식의 결정체라 할 만하다. 따라서 탁월한 각법술을 보이며 오탈자가 전혀 없는 고려시대 최대의 인쇄용 사경작업이었다. 현존하는 금속활자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직지심경이다. 1377년에 만들어진 이 인쇄물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다. 조선시대에는 훈민정음을 비롯해 수많은 시, 문집 등이 목판본으로 간행돼 널리 이용됐다. 우리의 고인쇄 문화는 이미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쇄 문화는 그 시대 문화의 가장 핵심이 되는 창조적 가치였다. 오늘날 고도화된 산업 인쇄 문화의 그늘에 가려 간신히 그 전통 각자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사람이 있다. 각자당 철제 오옥진, 바로 그 사람이다. 서울 마포구 용강동 후미진 좁은 골목 안에 조그만 한옥이 마치 이방인처럼 남아있는 것이 바로 그의 공방이자 살림집이다. 6살 때 정조부께서 작고하셨는데 그 당시에 각자 하는 저희 큰댁 할아버지라든지 작은댁 할아버지라든지 할아버님 때 그 동료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어렴풋이 떠오릅니다. 근데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어쨌든지 간에 6.25로 인해가지고 저희 집안은 몰락했고 가사는 탕진해가지고 그러다 제가 일찌감치 17살에 군대를 갔죠. 제대하고 나니까 복학은 안 되고 그래서 결국 생활방편으로 국립중앙직업보도원 목공예과를 나왔죠. 거기를 나와가지고서는 사실은 그 책상을 짜고 의자를 만들고 양복장 만드는 곳 거기에 종사를 했댔죠. 거기 하다가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물론 생활은 되는데요. 내가 평생 이거 이런 것만 하다가 가야지 되나. 뭔지 보람 일은 있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 각자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죠.
고옥진은 1935년 중북 청원에서 대를 이은 각자장 집안의 4대손으로 태어났다. 정조부에서 조부 4형제 그리고 아버지 형제와 오촌 당숙에 이르기까지 가업을 이어왔다. 오옥진은 그러나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서예와 한자 공부에 매진했다. 이러한 서예와 한자 공부는 오늘의 글을 읽게 한 근본 바탕이 되어주었으며 그것은 지금 생각해봐도 잘된 선택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각자장이 되게 한 보다 큰 이유는 어릴 때의 집안 분위기와 숙부의 정신적 영향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각자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판을 마련해 치목을 하는 일이 선행되기 마련이다. 크기에 알맞게 자르고 다듬는 작업이다. 이러한 판목의 재료로는 대나무, 대추나무, 가래나무가 주로 쓰였다. 각자장이 글씨를 새기기 위해서는 글씨를 쓴 상제용 정서본이 있어야 하고 인출을 위한 서각은 원본을 뒤집어 붙이기 마련이다. 이때 복각본일 경우에는 해체한 책을 뒤집어 붙인다. 그리고 옛날엔 크기의 확대나 축소가 불가능한 것이었으나 요즘은 원본을 복사해 쓰기 때문에 원본 글씨의 크고 작음에 구애받지 않는다. 정서본을 붙이고 나서 식용유나 유체기름 등을 바른다. 글씨가 선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지요. 그 기름을 골고루 칠해주면은 밑에 있는 글씨가 선명하게 나타나지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더 글씨는 더 선명해져요. 이렇게 그러면 한쪽만 이제 칼이 다 들어갔죠. 그럼 이쪽을 팔려면 이것은 칼날도 반대가 돼야지 되고 나는 오른손잡이니까 이게 안 가죠. 그럼 다시 이렇게 돌려놔야죠. 돌려놓은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 칼이 한쪽만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는 칼을 대주면서 왼쪽 엄지손가락으로는 칼을 약간 밀어주면서 지렛대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밀어주고 그 다음에 이것도 밀어주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 한쪽 면만 칼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글씨 새기기. 인출을 위한 반야심경의 반서 각자다. 판식을 정교하게 칼질해 한 획 한 자씩 각자해 나간다. 오옥진의 각자는 도법 역시 원활하고 정교하며 속도감이 있어 달인의 경지가 엿보인다. 이러한 인출을 위한 반서 각자는 장인의 개성적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절제가 요구되는 까다로운 작업이다.
이러한 각자 기법에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없다. 그것은 각자 할 때 사용되는 도구에 있어서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글씨를 쓰는 붓에도 중봉과 측봉이 있듯이 칼 역시 그러하고 글씨의 서체 역시 그러하다. 이에 따라 칼 쓰는 법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칼 쓰는 법에는 칼 잡는 집도와 칼을 움직여 나가는 운도가 있다. 집도에는 손가락만으로 잡는 쌍구법이 있고 한꺼번에 손으로 도관을 잡는 악관법이 있다. 손가락만으로 잡는 쌍구법은 세밀하고 까다로운 작업을 할 때 사용되고 악관법은 선이 굵고 큰 글씨를 새길 때 주로 사용된다. 세월의 강물은 참으로 빠르게 흘러왔고 또 그렇게 흘러간다. 주위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미련스럽게 붙잡아왔던 인생이요 각자만을 위한 외로운 인생 행로였다. 주름진 그의 얼굴에서는 이러한 그의 지난 세월의 고초를 읽을 수 있다. 그동안 인쇄 문화는 초고속 자동화로 첨단을 향해 줄다름질해왔다. 그러나 정작 각자 그 자체에는 무엇 하나 달라진 것이 있을 리 없다. 그리고 만드는 이의 정성과 그 독특한 손맛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자 한자 손으로 쓰고 또 손품을 팔아 새김질 해나가는 인고를 겪으며 만들어낸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감동되고 마는 것이다. 그것만은 기계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는 아직도 일손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일까. 지금 어느 정도 이거 파는 방법은 오랜 세월을 숙달하면은 대략 자연이 터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구를 손질하고 만들고 다루는 이런 공구는 파는 게 없으니까요. 이거 연장을 잘 다룰 줄 알고 나무를 잘 다룰 줄 알아야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파는 것은 어느 정도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연습만 오래 하면은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공구 다루는 법, 우선 칼 가는 법부터 터득해야지 돼요. 일생을 통해 한 가지 일에만 종사하여 몸과 마음을 오직 이 일에 매달려 숙수가 되고 달인의 경지에 이른 각자장 오옥진의 솜씨. 오늘날 벽걸이 장식을 위한 서각장은 많아도 인출을 위한 반서각자장은 오옥진이 유일한 존재로 남은 것이다. 이제 그의 솜씨와 기능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됐고 대한민국 문화훈장 성류장과 한글학회 공로표창,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유공자 기훈, 서울 정도 600년 기념 자랑스런 서울시민에 선정돼 표창을 받은 일들 모두가 외로운 장인의 길에서 만날 수 있었던 인연이요 보람일 것이다. 마침내 새김질이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완성된 판각을 목판, 각판, 책판이라 부르며 내용이 불경일 경우에는 경판이라 부른다. 이제 완성된 판각으로 인쇄를 시작하는데 이를 가리켜 인출이라 부르기도 하고 발인이라 부르기도 한다. 각자가 일단 끝난 후에는 물을 튀겨서 각자 한 부분에 그러니까 모체가 되는 그 글씨 쓴 종이를 떼어내야지. 떼어낸 다음에 적당히 말린 이후에 일종의 저 원시적인 인쇄라고 할 수 있게 찍어내는 것을 인출이라고 하는 거라고. 이거 첫 판에 잘 나왔다.
독자 인생 60년. 오옥진은 서각가요 공예인으로서 문화재급 인출을 위한 목판 각자와 현판의 복원 서각으로는 이미 자타가 공인하는 당대의 1인자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각자장 오옥진이 그동안 해온 수많은 목판본의 복원 작업 중에서 고려가요, 수선전도, 부모 은중경, 훈민정음, 농가 원령가 등이 있다. 지금 때리는 칼과 때리면서 파는 방법과 손으로 파는 방법에 거기 대해서 내가 잠깐 말씀을 드리죠. 피차에 1장 1단이 있어요. 손으로 파는 방법은 사실은 난 손으로 파는 방법은 아버님하고 우리 삼촌한테 도장 파는 법을 처음에 배워가지고 그게 손으로 파는 방법인데요. 이게 손으로 파는 방법을 더 먼저 배웠죠. 때리는 방법보단 솔직히 해서 정확하게 파는 것은 손으로 파는 게 나는 더 나아요. 오랜 숙달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장일단이 있다는 얘기죠. 그걸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작은 글씨 목활자 같은 것은 손으로 파는 게 좋고요. 큰 글씨나 현판이나 이런 것은 손으로 파면은 사실은 힘만 들고 제대로 파지지를 않죠. 단단한 나무 같은 거 큰 글씨 손으로는 절대 못 파죠. 근데 왜 그러냐면 큰 글씨는 또 화선지에다가 붓으로 글씨를 썼을 적에 목에 번짐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번짐 효과를 손으로 팔 적엔 그 효과를 제대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번짐 효과를. 그러나 때리는 칼로 팠을 적에는 화선지의 목의 번짐 형태를 그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더 재밌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서각에는 고궁이나 사찰, 정자, 루 등의 현판과 주련이 있는데 음각, 양각, 음양각, 음평각, 목판각 등으로 되어 있다. 각자장 오옥진은 이러한 현판용 서각에도 1인자로서의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이제 준비가 끝난 모판에 아귀풀을 먹여 아귀를 맞춘 다음 고무줄을 조여 고정시킨다. 다듬기가 끝나면 풀을 먹여 모판에 고정시키고 조임쇠로 조이고 고무줄로 감아 하루 정도 풀이 완전히 굳을 때까지 기다린다. 풀이 마른 현판의 뒷면에는 붉은 알료를 입히고 현판의 바닥에는 먹물을 칠한다. 이번엔 단청을 할 차례인데 단청은 각재장의 몫이 아니라 전문 단청장에게 일이 맡겨진다. 왜냐하면 여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요.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방편이 있죠.
경복궁 현판의 해체 수리 복원 작업이 시작됐다. 제작한 지 100년 이상 된 것들이다. 옥진의 손으로 수리를 하거나 복원된 현판들은 경복궁을 비롯해 창덕궁, 창경궁 등이다. 이외에 송광사의 모든 현판들, 금산사 대적광전, 화엄사 일주문, 그리고 독립기념관을 비롯해 전국의 주요 건물에 기념비적 현판을 제작한 것을 자랑하고 있다. 벽걸이용 판각으로 음양각 색임질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출용 반석학자나 현판용 석각에서는 개성적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럴까, 옥진은 항상 장난을 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다. 장난, 그것은 확실히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는 일이 아니던가. 그는 항상 술냄새 풀풀 풍기면서 신바람을 불러일으켜 세우고 나서 장난질하기를 좋아한다. 죽고 살고 만나고 헤어짐을 함께 하자고 그대와 맹세했지. 난 그대와 손잡고 백년 해로하여 함께 늙으리로다. 옥진은 시경과 서경, 역경을 넘나들며 마음 내키는 대로 글을 쓰고 서각을 해댄다. 그의 장난은 이렇게 시작되고 비로소 무한한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이다. 거기엔 장인의 미적 감각과 공예가로서의 개성을 한껏 펼쳐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의 장난은 공예가로서의 표현 욕구의 분출인 셈이다. 이런 미술품은 장식성을 떠날 수 없다.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항상 정감이 우러나게 하고 아무리 자주 보아도 실증이 나지 않게 하는 조형성이 바로 생명인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그거 참 훌륭하구나 라는 감탄사가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옥진은 그동안 이런 장식용 벽걸이 작업으로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태리, 덴마크 등지와 세계일주 순회 전시회 활동에서 세계인들로 하여금 감탄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런 벽걸이용 작품들은 물론 각자 본래의 용도에서 벗어난 판각 그 자체의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판각만의 작품 구성에 있어서는 판각이 주체가 되며 그것을 위한 서화는 비주체가 되는 것이다. 오늘날 각자당 옥진으로부터 배운 그의 제자가 이미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인쇄를 위한 반서각자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그의 장남 오윤영이 각자장으로서 5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어 마음 든든해하고 있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이 시대의 장애인들. 그들은 장인 정신 하나로 외로운 길을 걸어왔고 또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 그들은 우리 민족의 앞날에 길이 남겨질 문화유산의 창조자이며 계승자로서 존경받아 마땅합니다.